이 아파트에는 마음의 양식이 넘쳐나요. 우리 아파트에는 웃음이 가득해요. 우리 아파트에는 작은 도서관이 있어요. 사람이 있는, 행복이 있는. 여기는 작은 도서관. 어울림 도서관은 그러니까 다른 공공 도서관이랑은 좀 달라요. 마음껏 떠들 수 있고 마음껏 웃고 소리내서 읽으면서 주민들이 자유롭게 책도 읽고 뭐 대화도 나누고 뭐 소통을 하는 그런 사랑방 같은 곳입니다. 입주해서 들어오는 아파트 안에 주민들이 작은 도서관을 처음 시작하려고 할 때 도서관의 운영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코디네이터들이 파견이 되고 SH에서 책과 또 여러 가지 문화 프로그램들을 지원을 해서 주민들이 처음에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내에 있는 장서들, 4천 권 가량의 장서들을 대출 또 해드리고 아이들 그림책 수업이나 성인들 교양 강의 그리고 소소하게 크고 작은 도서관 관련 행사들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이 있는 곳은 주민들끼리 소통도 잘 되고 관계 유지도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작은 도서관이 없는 곳은 소통도 잘 안 되고 관계 맺기가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활성화가 잘 되어 있는 곳들은 여러 가지 공동체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특히나 작은 도서관에서는 동아리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주민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함께 무언가 꿈을 꾸고 만들어보는 일들을 작은 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데요. 그것들을 해본 사람과 또 해보지 않는 사람들은 분명히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을 안에서 함께 어울리는 그런 맛을 좀 작은 도서관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어울리는 맛을 본 사람들은 다음에도 또 다른 어울림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도서관이란 다양한 삶의 놀이터이다. 작은 도서관은 오지라퍼들의 모임 동탄이다. 작은 도서관은 꿈꾸는 곳이다. 작은 도서관은 만남의 장소예요. 작은 도서관은 우리 동네 문화 놀이터입니다. 아, 되게 긴장이 돼서 말이 너무 잘 대답이. 작은 도서관. 작은 도서관으로 오세요.